선거. 정답. 물체가 반원 모양을 그리며 날아가는 선을 뜻합니다. 포물선. 맞습니다. 앞날을 위하여 미리 손을 써 준비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포석. 정답. 참석해야 할 자리에 나가지 않음을 뜻합니다. 결석. 정답. 기약 없는 헤어짐 또는 관계나 교제를 영원히 끊음을 뜻합니다. 결별. 정답입니다. 여러 가지 사물이 모두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음을 뜻합니다. 천차만별. 맞습니다. 일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만한 돈이나 물건 따위를 이루는 말입니다. 한미천. 맞네요. 어떤 일이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때 또는 어떤 상태가 가장 무르익은 때를 뜻합니다. 한창. 맞습니다. 남의 노래를 흉내내는 일을 뜻합니다. 모창. 정답. 놀이나 잔치 또는 그 밖의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을 뜻합니다. 목꽂이. 정답입니다. 수많은 가운데서 손가락을 꼽아 셀 만큼 아주 뛰어남을 뜻합니다. 굴지. 굴지? 맞습니다. 과연 박윤희 씨 단숨에 끝까지 가실지 수정란말 직접 문제 드립니다. 고유어로 어떠한 것에 부자연스럽게 얽매이는 일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굴레. 굴레. 굴레라고 하셨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말 한 번에 최종 낱말까지 오셨습니다. 거침없는 기세로 제4단계 만점에 도전한다. 남은 문제는 단 하나. 과연 이대로 제4단계는 끝날 것인가? 남 앞에서 낯부끄럽지 않고 떳떳하려고 일부러 어떤 행동을 함 또는 그런 행동을 뜻합니다. 인사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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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씨, 본인도 생각하신 답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인사치레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박윤희 씨, 인사치레. 아닙니다. 이수진 씨, 기회가 왔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자동차 따위를 이용해 사람이 오고 가거나 짐을 실어 나르는 일을 뜻합니다. 교통. 정답. 교사가 수업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때 사용하는 가느다란 막대기를 뜻합니다. 교편. 맞습니다. 어떤 일이나 말을 할 때 마주대하는 짝을 이루는 사람을 뜻합니다. 상대편. 정답. 계급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예의나 규율을 무시하고 윗사람을 꺾고 오르는 일을 뜻합니다. 하극상. 맞습니다. 옥에 얼룩진 흔적이라는 뜻으로 어떤 사물에 모자라거나 잘못된 부분을 뜻합니다. 하자. 맞습니다. 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린 사람을 뜻합니다. 배신자. 맞습니다. 외부의 요인이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뜻합니다. 도배? 도배. 아닙니다. 네, 두 분 다
정답을 말씀하지 못하셨는데요. 외부의 요인이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침.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고 하죠. 답은 지배였습니다. 이수진 씨. 네. 정말 어렵게 가져온 기회였는데요. 아쉽습니다. 네. 자, 아까 첫 번째 도움말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도움말 같이 들어주시고요. 기회는 박인유 씨에게 있습니다. 그는 친구들 앞에서 공연이 이것 하느라고 허세를 부렸다 라고 표현합니다. 체면치레. 체면치레? 이수진 씨는 어떠십니까? 체면치레 맞는 것 같습니다. 말해본 거라도 만족합니다. 말해본 거라도 만족하신다고 하셨는데 박인희 씨? 정답입니다! 딸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바른말, 정확한 말을 알려주고 싶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또 우리말 겨루기에도 출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딸을 향한 사랑을 모아 바른말 엄마로 우뚝 선다. 힘찬 던진 앞에 거칠 것은 없다. 정답입니다. 만점 실력으로 우리말 단위까지 정복한다. 받은 사랑만큼 응원만큼 달인으로 보답할게요. 우리말 달인대요. 오늘 가족 단체한다. 오늘의 우승자 박윤희. 네, 오늘 우리말 달인에 도전하는 분은 박윤희 씨입니다. 박윤희 씨 모두 아홉 문제를 차례대로 풀게 될 텐데요. 아홉 문제를 모두 맞히면 달인에 등극하고 상금 3,330만 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말 공부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딸 교육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딸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확하고 바른 말을 알려주고 싶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잘 몰랐던 단어인데 까스럼이라고 흔히들 쓰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스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처음부터 바르고 고운 말, 정확한 말을 알고 있어야지 딸한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딸 교육 효과가 좀 있던가요? 딸이 예쁜 말을 많이 씁니다. 얼마 전에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엄마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줬을 때 정말 말을 가르친 보람이 있었습니다. 자, 따님한테 정말 앞으로 더 많이 바르고 예쁜 말만 가르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윤희 씨와 함께 이제 달인 도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상금 1,330만 원에 도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네, 맞는 말은 뭘까요? 2번 하겠습니다. 네, 동생은 조그만 일에도 잘 삐진다, 삐친다. 1번은 삐진다, 2번은 삐친답니다. 2번 선택하셨는데요. 자신 있으신지요? 네. 확인합니다. 정답입니다. 자, 삐치다는요, 성이 나서 마음이 토라지다 라는 뜻이고요. 삐지다, 칼 따위로 물건을 얇고 비스듬하게 잘라내다 라는 뜻입니다. 잘 맞춰주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1번, 2번 중 맞는 말은 뭘까요? 2번 하겠습니다. 2번 선택하셨습니다. 일은 잠시 제쳐두고 좀 쉬세요. 이번에도 정말 빠르게 답을 선택하셨네요. 정답 확인합니다. 맞습니다. 제끼다는 어떤 것을 뒤로 기울게 하다를 뜻하는 젖히다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네, 둘 중 맞는 말은 뭘까요? 2번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전혀 망설임이 없이 2번을 선택하셨습니다. 차가 없으니 천생 걸어갈 수밖에 없다. 2번이라고 하셨는데요. 과연 맞을지요? 확인해 볼까요? 네, 맞네요. 네, 천생, 타고난 것처럼 아주와 이미 정하여진 것처럼 어쩔 수 없이를 아울러 이르는 부사어입니다. 자, 3번 문제까지 잘 맞춰주셨습니다. 박윤희 씨, 이제 달인이 되면은 상금이 3,330만 원이에요. 네. 큰 돈인데, 네. 이 달인 상금 타시면 뭐 하실 건지요? 네, 아까 신랑한테 고기를 사준다고 했는데 고기 부위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오신, 응원하러 오신 양가 부모님들께 용돈을 두둑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 상금에 따라서 부위가 달라진다. 알겠습니다. 자, 박윤희 씨. 자, 이제 띄어쓰기 문제입니다. 4번부터 6번까지는 이제 상금 2,330만 원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중 띄어쓰기가 올바른 문제는 뭘까요? 2번 하겠습니다. 2번. 그녀는 서른 남짓. 띄어쓴 서른 남짓입니다. 띄어쓰기는 조금 오래 생각하시네요. 띄어쓰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어 성분을 알아야 되는데 뭐가 조사인지 뭐가 의존명사인지 그게 공부를 해도 잘 머릿속에 안 들어와서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입니다. 남짓은요, 크기, 수효, 부피 따위가 어느 한도에 차고 조금 남는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 의존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처럼 뛰는 게 맞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드리죠? 1번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오자마자 답을 선택하셨는데요. 정답 확인해보죠. 아닙니다. 자,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자, 김, 어떤 일의 기회나 계기를 뜻하는 이것도 의존명사였네요. 아, 네. 자, 박윤희 씨 오늘 잘 푸셨는데요. 오늘 획득 상금은 233만 원입니다. 뭐 양가 부모님에게 네. 용돈도 주신다고 네. 했는데 오늘 열심히 네.